1988년 4월 1일. 이분 아실 것 같은데. 88년 4월 1일. 정혜인이요. 이분은 운기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좋아하죠. 거. 결혼은 언제 할까요, 이분? 결혼? 빨리 하고 싶어도 이쪽 계열에서는 나는 빨리 하는 건 조금 안 좋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늦춰질 뿐이지. 지금 더 좀 핑크하지 않아요? 지금 핑크한가? 응. 모르겠어요.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. 자. 아유. 이분 생긴 거는 되게 정혜인 씨가 좀 부드럽게 생겼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? 근데, 야, 이분 좀 터프한 거 있어요. 연애할 때 좀 터프한 거 있어요. 그리고 여자 끌고 가는 힘도 있고, 지금 난 아무리 봐도 무언가 핑크야 계속 실쭉실쭉 웃고 있는 게 보이거든. 지금 열애 중이다? 뭔가 있는 거 같아.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 거 같아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외골수야. 하나에 빠지면은 옆에 잘 안 봐. 진짜 양귀비 뒷다리가 됐던 뭐가 됐던 황진이가 됐던 안 보는 스타일이야. 그저 그 사람한테 푹 빠져가지고, 근데 푹 빠져있는데 감정은 푹 빠져있는데 이상적이기도 해요, 이분은.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사주는 결혼을 빨리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주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런 연예계 직업적으로 볼 때에는 왜 좀 빨리 결혼하면 막 인기 떨어지잖아,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춰야 되지 않나. 근데 전체적으로 이분은 잘 고르실 것 같아. 신부감을 잘 고르실 것 같아. 또 뭐? 뭐. 운은 좀 어때, 운은? 운? 아, 난 이분은 물론 어느 연예인이든 역할은 중요해요. 근데 한 번은 변화를 무언가는 줘야 될 거는 같은 생각은 들어. 너무 스윗하고, 왜냐면 생긴 게 스윗하거든. 근데 너무 스윗한 거 말고, 왜 송중기 씨가 얼굴 좀 미소년 같이 생겼잖아요. 근데 그 이거 무슨 그 있잖아, 태양의 후예? 그걸 찍으셨잖아. 그래도 인기 많으셨잖아.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맨날 하던 것만 하면 안 돼. 스위트하고 뭐 연애하는 달달한 그런 것만 하시면은 안 된다. 그리고 이분 예능에 나와도 처음엔 수줍어해. 수줍어하는데 분명히 터지실 수 있어요. 그 사회자가 MC들이 잘 끌어주기만 한다면은 저런 매력이 있었어? 이거 분명히 하실 수 있거든. 이분은 젊었을 때, 솔직히 말년의 어떤 운보다는 젊었을 때의 운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젊었을 때 조금 밀고 나가셔라. 괜찮다? 응. 개가 씻는 관계로? 응. 끝.